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시리즈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그 주제는 Making Home Improvement입니다. 이미 이 주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서 파트 1, 파트 2로 나눠가지고 파트 1에서는 이때 사용되는 그런 언어랄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가지고 다이아로그를 연습하는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웃집에서 그런 집 수리나 수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연장 같은 걸 빌릴 때 어떻게 빌릴 것인가 하는 것을 파트 1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파트 2에서는 어떤 집을 수리하거나 수선하게 될 때는 우선 뭘 측정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길이를 측정한댈지, 블라인드를 하려고 그러면 블라인드가 얼마나 커야 되는지, 그 창의 크기를 측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떤 벽에 페인트를 칠려면은 벽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페인트가 몇 캔이 필요한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이 측정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 그 다음에 측정과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집을 수선을 하면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페인트가 필요할지, 종이가 필요할지, 그 다음에 커튼이 필요할지, 플로링 하면 뭐가, 나무가 필요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물질들이 필요한가. 이집 수선에 필요한 그런 물질에 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집 수선을 하자고 그러면 많은 도구들이 필요하죠. 많은 도구들, 그 도구들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파트 1을 다시 기억을 하면서 파트 2의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측정하자 그러면은, 제일 일반적인 측정은 간단한 게 길이를 측정하는 거죠. 1차원적인 길이. 만약 2차원이면 뭘 측정합니까? 면적을 측정하게 되겠죠? 3차원이면 부피를 측정하게 되겠죠? 부피를 측정하자고 그러면은 가로, 세로, 높이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 측정하자고 그러면 한 길이만 알으면 되니까요. 그 길이를 갖다 length라고 합니다. How long? 얼마나 긴가 하는 것이죠? How long? 만약에 면적으로 하자고 그러면 How wide?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얼마나 높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려면은 how high, height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how deep, depth라고 그럽니다. depth, 깊이라고 그러죠. 깊이, 높이, 넓이, width, height, depth. 됐죠? width는 이렇게 뭘 해가지고 그냥 한 면이 얼마나, 한 폭이 얼마나 되는가. 가로 한다고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걸 width라고 그러죠. 어떤 모양이랄지 물체의 한 면의 길이를 갖다가 width라고 그러고요. height는 높이죠. 이렇게 세로로 위아래로 해서 아래에서 위에까지의 그 길이를 갖다가 height라고 그러고요. 높이라고 그러죠. 높이. 그다음에 depth는 깊이죠. 깊이는 어떤 캔 같은 게 있을 때 위에서 아래로 보면은 위에서 아래까지의 그 길이, 그걸 갖다가 깊이라고 그러죠. depth. 그다음에 length라고 그럴 때는 이렇게 가로 세로가 있을 경우에 그중에 긴 것을 length라고 얘기합니다. length 긴 거를. 그다음에 이런 길이를 재자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단위가 있죠? 길이를 다는 단위. 여러분이 아는 제일 흔한 단위는 뭐예요? 센티미터죠? 몇 센티미터가 되는가 하는 센티미터가 하고. 센티미터의 기본 단위는 미터입니다. 미터. 1미터. 1미터. 1미터가 기본 단위고, 센티는 그것의 100분의 1이란 말이고요. 밀리는 1000분의 1이고, 1000분의 1미터, 100분의 1미터는 센티미터. 1000분의 1m는 밀리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할 때는 대개 보통 제일 많이 측정하는 게몇 센치인가, 또는 이런 커팅 걸 때도 몇 센치인가 하는 거고, 이런 벽을 갖다가 뭐 페인트 칠한다고 그러면은 가로 세로가 몇 미터 정도 될 것인가 이렇게 측정을 하겠죠. 그래서 밀리미터, mm이라고 약해서 쓰죠. 그다음에 센티미터, cm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겠습니다. 미터는 미터고요.
그다음에 좀더 큰 단위는 킬로미터가 있는데, 집 수선할 때뭐 킬로미터 정도의 그런 단위가 쓸 일은 없겠죠.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게 아주 정밀한 걸 수선하거나 고칠 때는 밀리미터가 필요했지만, 보통은 뭐 센티미터나 미터 단위를 가장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랄지, 그다음에 국제 표준 도량형기라고 그러죠. 표준 단위는 이런 센티미터, 미터가 표준 길이의 단위인데, 영국과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임페리얼, 영국의 이제 옛날 왕실이죠. 그런 왕국이었으니까 그런 임페리얼 그 유니트라고 그래서 인치 같은 걸 썼습니다. 인치, foot, yard. 뭐 대신에 이런 센티나 미터 대신에요. 그럼 인치는 위에 이렇게 따옴표로 표시라고 in이라고 쓰는데, 인치는 1인치가 2.54cm입니다. 2.54cm. 그러니까 1인치. 그 다음에 foot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인데, 이게 되게 한 30cm 정도입니다. 한 30cm. 그 다음에 yard는 골프장 같은 데 가면 yard를 단위를 많이 쓰죠. yard는 1m보다 조금 작습니다. 한 90cm 정도 되는 걸 1야드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에서 100야드 된다고 그러면 한 90m 되는 거를 갖다 100야드라고 합니다. 그래 단위는 보통 국제 표준 단위는 미터고, 미터의 100분의 1은 센티미터고, 1000분의 1은 밀리미터고요. 그다음에 영미 단위라고 그러는데, 영미 단위. 특히 이런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어떤 단위를 갖다가 이렇게 국제 표준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쓰자고 세계적으로 약속을 했는데도 그게 잘 지켜지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단위가 일상생활에서 한번 습관화가 되면은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게집 얘기할 때몇 평짜리 집인가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제일 많은 게뭐 25평, 30평 이렇게 이런 게 제일 많죠? 예를 들어 어떤 집이 60평이다 하면, 아, 그집 크다. 그 다음에 15평이다 하면, 아, 그집 작다. 이렇게 딱 흔히 감각이 들었는데, 이게 84평방미터다 그러면 이게 대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는 감각이 계산을 해봐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어떤 도량형기라고 그러죠. 이런 단위를 갖다가 측정 단위를 쓸때그 문화에 한번 문화에 그 젖으면은 그 문화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가도 가솔린 넣을 때는 1갈론, 2갈론, 갤런이라는 3.8리터 그 단위를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얘기할 때도 1인치, 2인치 이 얘기를 아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많은 단위는 이제 foot, 키가 뭐큰 사람은 6피트의 복수는 피트인데요. 6피트면은 180cm죠. 그래서 키가 6피트다, 5피트다, 뭐 7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몇 센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야드는 골프장 같은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냥 야드를 많이 쓰고 지금도 어떤 경우에는 절수 없이 이런 국제 표준화 때문에 야드하고 미터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단위들이 어떤 길이를 측정하는 보통 단위입니다. 면적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로, 세로 길이를 갖다가 곱하면 되죠. 그래서 면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cm하고 2cm하고 있으면 3 곱하기 2는 6이죠. 그럼 6평방센티미터가 이렇게 되겠죠. length. 이제 area 면적이. 면적은 몇 차원입니까? 2차원이죠. 2차원에서의 면적을 얘기를 하죠. 면적에. 예를 들어서, we need 5 square meter of flooring. 이제 마루를 까는데 5평방미터가 필요하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한쪽이 1m면은 한쪽이 5m라는 얘기죠. 한쪽이 2m면 다른 쪽은 2.5m라는 얘기고.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은 그 값이 5가 될 때에 we need 5 square meter of flooring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roof is 3000 square feet. 이제 지붕 상당히 크겠죠? 그건 3000 square feet. 아까 foot는 단수고요. 복수는 feet입니다. 복수는 feet. 그래서 3000 평방 feet다.
스퀘어를 평방이라고 그러죠. 평방 피트다. The yard is 10 square meter. 자, 지금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10 square meter다. 10 square meter는 큽니까 작습니까? 아주 별로 안 큰 것이죠. 한쪽이 2m, 한쪽이 5m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사각형의 면적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얘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로에다가 세로를 곱한다고 그러죠. length, 긴 것, 그 다음 width, 폭. 그래서 가로 세로를 갖다가 곱하는데 그걸 갖다가 length, width, 긴 쪽을 length라고 그러고요. 짧은 쪽을 widt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놓건 이렇게 놓건 긴 쪽을 length라고 합니다. 긴 쪽을 length라고 그러고요. 짧은 쪽을 width라고 그러고 이 차원상에 그런 면적을 얘기할 때 길이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했을 때 가로 세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라는 것은 가로는 길고 세로는 짧고 이런 것이 없는데 영어로는 긴 것을 length라고 그러고 짧은 쪽을 width라고. 우리보다 좀 오히려 비합리적이죠. 우리는 그냥 가로 세로 오면은 좌우로 잰 거리, 그 다음에 상하로 잰 거리 이렇게 닦으니 좀 더 오히려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측정에서 어떤 dimension은 이제 차원도 되고요. first dimension, second dimension, third dimension, 1차원, 2차원, 3차원 또는 측정값도 됩니다. 측정값, 측정값.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오른쪽에 이런 도형을 보면 제일 쉽게 알 수 있죠. 이럴 때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width라고 그랬고 이걸 length라고 그랬죠. 긴 쪽을 width라고 그랬고 length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W 곱하기 L 하면은 W 곱하기 L 하면은 이런 기본적인 그런 모양의 면적이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사각형이랄지 삼각형이랄지 삼각형은 이제 밑변에다 높이 곱해갖고 반절로 나누면 되죠. 만나는 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빤트든 물체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판자가 있다고 그랬다 그러면 이것도 긴 쪽은 렌스라고 그랬고요. 짧은 쪽은 width라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양탄자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 천이 있다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이렇게 WL 곱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세워져 있다. 세월이 있다는 벽 같은 것은 이렇게 서 있죠? 벽 같은, 창 같은 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창 같은 게 서 있을 때는, 뭐, 가로로 있는 걸 width라고 그러고, 위에, 높은, 위에 아래로 있는 걸 세로죠? 세로를 갖다 height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원일 경우에는 W 곱하기 L 또는 W 곱하기 H 해가지고 그 면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차원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뭐예요? 그냥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얘기하죠? 가로, 세로, 높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로, 세로, 높이는 이제 이럴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되겠죠? height. 가로, 세로, 높이. 그런데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만은 영어로서는 긴 것을 length라고 그랬고 짧은 것을 width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가로라고 그러고 이걸 세로라고 이걸 높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영어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짧은 쪽을 width. 긴 쪽을 length, 이건 아래 위로 오는 건 height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깡통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사각 깡통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깡통은 이걸 height라고 하지 않고 깊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깊은가. 그래서 height 대신에 depth, d, d값. 그러니까 이 3차원은 이렇게 l, h, d 또는 l, h, h, l, h, l, w, h 또는 LWD 값을 내서 그 부피를 내겠죠. 부피. 부피를 내가지고 어느 정도 부피가 필요한가를 알 필요가 있는 그런 물질 같으면은 이렇게 그 치수를 갖다가 가로, 세로, 높이, 깊이 이걸 제공을 하면은 측정이 가능해지고 그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어떤 것은 아주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죠. 정확하게 측정해 가지고 뭐 1mm까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맞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볼트하고 너트가 있다고 그럴 경우에 그것은 아주
정확하게 측정해야 딱 맞지, 조금만 안 맞으면은 헐렁거리거나 들어가지 않고 나오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정원에서 뭐 거기 비료를 주기 위해서 정원에 비료를 주기 위해서 비료를 사러 갔는데 얼마나 정원이 얼마나 크냐고 그럴 때는 정원이 몇 미터 몇 센티미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한 3m, 5m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대충 면적을 얘기하거나 대충 값을 얘기해도 괜찮을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정확하게 값을 얘기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지금 정확한 값을 얘기할 때몇 가지 예를 좀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분의 1, 0.5. 예를 들어서 0.5cm랄지 2분의 1 밀리랄지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half 또는 a half 또는 one half centimeter 하면 5mm가 되는 거죠. one half centimeter. 그 다음에 3분의 1 같으면 one third. 이제 데시멜이라는 건 소수점으로 쓰는 거죠. one half는 0.3333이 3분의 1이죠. 3분의 1. 이건 one third라고 합니다. one third. one third. 그러니까 분자를 먼저 부르고 분모를 나중에 부릅니다. One third.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그럼 분자는 two고 밑에는 third죠? Two third. 이건 0.666 정도. 그 다음에 4분의 1은 quarter라고 합니다. Quarter. Quarter. 이건 4분의 1이 quarter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과 4분의 3이라면 one and three quarter죠? Three quarter. One and three quarter. 5분의 1은 one fifth. 8분의 1은 one eighth. 그 다음에 16분의 1은 one sixteenth. 아시겠죠? 분자를, 숫자를 부르고, 밑에는, 이렇게, fifth, eighth, sixteenth 해가지고, 그 크기를 표시합니다. 만약에 더 작은 것은, one thirty second, 2분의 1은, 이게, 2를 갖다가 2라고 하지 않고 30 second라고 합니다. 32 second. 만약에 그런 값을 정확하게 제일 줄일 필요 없다면은 그냥 estimate measurement죠. 대충 짐작을 하고 대충 잰 값을 갖다가 우리가 approximate measurement라고 합니다. approximate. 그건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about, 약 또는 around. 얼마쯤에 또는 approximately 그냥 대충 얘기해서 이런 말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we need about three cans of paint. 페인트를 갖다가 몇 통이 필요한가는 페인트를 0.1통이나 0.2통을 살 수가 없죠. 사면 한통 사거나 두통 사거나 세통 오는데 만약에 내가 페인트가 한 1.5통이 필요하다면 할수 없이 두 통으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we need about 얼마 정도 페인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we need about three cans of paint. 한세통 정도가 필요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The door is around 6 feet wide. 문은 한 1m 80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들 다 지나다니니까요. 대충 6피트가 될 거야. The door. 그 문이 약 6피트의 높이일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The blind approximately an inch too short. 지금 어떤 뭐라 했는데 블라인드를 했는데 그게 얼마 정도? 1인치 정도 짧다. 약 1인치 정도 너무 짧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갖다가 the blind approximately an inch too short 또는 too long 1인치 정도 길다. 길으면 뭐 웬만하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짧으면은 딸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측정한 값을 얘기할 때는 approximate measurement라고 그러고 정확한 값을 측정할 때는 exact measurement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걸 지금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나중에 이 강의 끝나고 다시 이 강의를 보면서 이걸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그것을 갖다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설명한 것을 다시 복습해 가면서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니컨버션은 뭐냐면은 단위를 바꾸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인치라고 그랬는데 2인치는 도대체 몇 센치가 되는가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1인치가 몇 센치인지를 알아야 2인치가 몇 센치인지를 알죠. 예를 들어서
1인치가 약 25mm라고 그러면은 25mm라고 그러면은 how many millimeters are in a inch? 1인치에는 이건 how many millimeters are 그럽니다. 몇 밀리미터가 거기에 있는가? in a inch. 1인치에는 몇 밀리미터가 들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How many millimeters are in one inch?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많은 값을 앞에다가 how many를 넣고 뒤에 가서는 그 1인치, 1미터, 1푸트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ow many millimeters are an inch? 그랬지 지금. 그럼 답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There are about 25 millimeters in an inch. 1인치에는 약 25mm가 들어간다. 그렇죠? 1인치는 약 25mm다 이 말입니다. 1인치는 약 25mm다. 1m는 몇 센티? 100cm죠? 그럼 이걸 이렇게 물어보려면 뭐라고 해요? How many centimeters are in a meter 또는 one meter 그러겠죠? 또는 3번 같으면은 how many feet are in a yard? 이래야 1야드는 몇 feet이냐? 그런 식으로 주권이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5cm가 50mm라고 그러면은 1cm는 몇 mm입니까? 10mm겠죠? 그 다음에 50인치가 1.126cm라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1인치는 얼마? 2.54cm 정도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2m가 약 6.5feet가 된다고 그러면은 1m는 약 얼마가 되겠습니까? 3.25 또는 3.3 그런 feet 정도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뭐 산수는 다 자신이 있죠? 산수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게 1인치가 또는 특히 그런 1m, 1인치, 1야드는 임페리얼 단위들이 있죠. 미국에 살라고 그러면 그런 임페리얼 단위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 사람들하고 영어 회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 임페리얼 단위를 알아야 되니까 그것이 이런 표준 단위, 국제 표준 단위입니다. 국제 표준 단위인 미터나 그 다음에 스퀘어 미터나 이런 것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되돌아와서 한 번씩 다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뭘 수선하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Type of material,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한데 어떤 재료들이 많이 쓰이는가. 예를 들어서 flooring, 마루를 까는 데는 대개 마루에 뭘로 깝니까? 제일 많은 것이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카펫을 많이 깔죠. 카펫을 많이 까고 요즘 이제 하드우드 따뜻한 나무 있죠. 나무 또는 라미네이트. 라미네이트는 페이크우드. 페이크우드라는 건 이제 합판 같은 거 그런 걸로 까는 것이고요. 리놀리움. 리놀리움은 저 비닐 같은 거죠. 비닐 같은 거 또는 타일. 클레이나 콘크리트 스퀘어. 이런 클레이나 콘크리트는 그런 타일을 갖다가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플로어링에 많이 쓰는 것은 카펫 아니면은 나무, 하드우드나 라미네이트 같은 나무 아니면은 또 비닐, 리놀리움 같은 그런 비닐 같은 게 쓰이거나 타일 같은 게 쓰이거나 이런 플로어링에 이런 물질들이 쓰이기 때문에 이제 가서 이런 것을 재료를 사기 위해서 가면은 그 재료에 점원이 이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What type of flooring do you have in the living room? What type of flooring in the living room? 거실에 여 거실에 어떤 종류의 마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마루를 깔 거냐 그 말이죠. 카펫을 깔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나무를 깔 거냐, 목재를 깔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비닐을 깔 거냐, 그렇지 않으면 타일을 깔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Are you thinking of carpet? 카펫 깔 생각이십니까? Are you thinking of tile? 타일을 깔 생각이십니까? Do you have a lot of spills? Lot of spills는 이런 거실이 있는데 어린애들이 있으면은 자꾸 뭘 흘리죠? 흘리고 물 같은 걸 거기다 흘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닦기가 나쁘니까 그럴 경우는 뭘 쓰는 게 낫겠습니까? 타일 같은 거랄지, 이런 비닐 같은 게 쓰는 게 맞겠죠? 거기는 카펫 같은 걸 쓰면은 청소기가 상당히 나쁘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If you have lots of spills, 뭘 많이 흘린다고 그러면, Oil better not to use carpet. 카펫 쓰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window fixture. 이 창에 관련된 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창에다 뭘 합니까? blind, shutter. shutter는 이렇게 싹 닫는 거, blind. 이렇게 조절하는 거 있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면은 블라인드가 쭉 내려오거나 또는 좌우로 닫히거나 하는 그 블라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대표적인 게 커튼이죠. 커튼, 커튼, 드레이퍼. 드레이퍼도 이제 커튼 종류입니다. 예. 그 다음에 패널, 이렇게 패브릭, 패브릭 천으로 된 것들이 윈도우 픽처, 창문을 수선할 때 쓰이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블라인드를 쓰거나 천을 쓰거나 또는 시트. 시트는 예를 들어서 빛을 통과시키는 거, 빛을 통과시키는 그런 시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뭐그 자동차에 우리가 썬팅 같은 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썬팅 같은 걸 하게 되듯이 이 창에다도 그런 썬팅 같은 걸 하면은 어떻게 해요? 빛은 들어올 수가 있죠. 일부 빛은 들어오고 일부는 밖에 잘안 보이고 하는 그런 시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쉐이드, 창문을 가리는 그늘지게 하는 그런 거, 또는 윈도우 필름, 아까 얘기한 그런 필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창에다 필름을 붙여서 빛을 좀 차단하는, 완전히 차단하는 필름도 있고 일부 들어오게 하는 필름도 있죠. 이렇게 창을 갖다가 수선할 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쓰이게 됩니다. 그럼 그런 물질을 사러 갔을 때, 그 점원이 물어보는 질문들은 대개 이런 겁니다. Do you want wooden or vinyl blind? 자, 블라인드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 목재 블라인드를 원합니까? 또는 비닐로 된 블라인드를 원합니까? 이제 목재로 하면은 뭐 두두두둑 상당히 중후하게 되겠지만은 쓰기는 불편하겠죠? 또는 Do you already have a curtain rod? 커튼 하려고는 뭐예요? 왜 막대가 쭉건 있어야 되죠? 커튼을 거는 막대가 있는데 그 막대는 이미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 커튼만 사가면 됩니까? 막대도 사야 됩니까? 그러죠? Do you already have a curtain rod? Do you need a curtain ring or hook? 커튼을 달라면 뭐예요? 이렇게 고리가 있어야죠. 쭉 거니 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고리. 어떤 건 동그란 고리고 어떤 건 이렇게 낚싯바늘 같은 고리고요. 이런 커튼 링이나 훅은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그것까지 같이 사가야 되니까요. Do you have a track system installed? Track system은 뭐예요? 이걸 갖다가 좌로 밀으면은 밀고 또 당기고 할 때, 그것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거기에서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된 걸 갖다 트랙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자동차가 이렇게 따라가는 길 같은 걸 트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커튼 같은 그런 장치를 할때그 커튼 같은 게 이렇게 다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장치는 이미 돼 있습니까? 그럼 뭐만 사가면 돼? 그 커튼 재료만 사가면 되죠. 트랙이랄지 지금 링이랄지 로드랄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부품이니까 필요할 경우에는 사지만 필요 없을 경우에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옛날에 천이 있는데 그 천을 갈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옛날 그 로드랄지 트랙이랄지 그다음에 이런 뭐 후크랄지 링이랄지는 건 그대로 쓰면 되니까 구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벽을 갖다 벽 수선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페인트죠? 페인트. 페인트가 제일 많이 쓰고요. 그런데 프라이머라는 게 있습니다. 프라이머. 프라이머란 초벌 페인트. 예를 들어서 어떤 벽을 갖다 잘 찌를 때는 그냥 한 색만 찌르는 게 아니라 미리 예벌로 무엇을 칠해놓고 그 위에다 본격적으로 칠할 때에
칠할 때 특히 어떤 벽이 지금 콘크리트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페인트를 칠하면 잘 먹히지 않을 때 예벌이라고 그럽니다. 예벌. 미리 거기에다가 다른 페인트를 칠해놓고 그다음에 마른 다음에 본격적으로 페인트를 칠하는 그 처음 치르는 걸 갖다 프라이머라고 합니다. 예벌 피아노, 페인트, 그걸 프라이머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플래스터는 석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벽을 칠하는데 벽에 좀 움푹 좀 파인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석고로 메꾸죠? 메꿔갖고 판판하게 한 다음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플라스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아웃도 페인트라는 건 페인트는 실내용이 있고 실외용이 있습니다. 실내용을 인도어 페인트라고 그러고요. 실외용을 아웃도어 페인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do you need indoor paint or outdoor paint? 어떤 것을 칠할 것인가를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ccent paint. accent paint는 뭐냐면은 뭐든 한 곳을 갖다 좀 예쁘게 장식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금 예를 들어서 갈색으로 쫙 하니 칠했는데 한쪽에다가 좀 초록색을 좀 주어가지고 요즘 이런 벽지 봐도 한쪽에다는 조금 다른 색을 다른 모양의 벽지를 줘가지고 좀 액센트를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페인트도 한쪽은 좀 다른 색을 줘가지고 이렇게 눈에 딱 띄게 할수 있는 그런 액센트 그런 페인트입니다. 눈에 띄게 하기에는 그런 페인트.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월페이퍼죠. 벽지입니다. 벽지, 월페이퍼. 그 다음에 디켈이라는 건 스티커로 붙이는 거, 스티커. 그 다음에 포스터, 픽처, 미러. 벽에다 거울을 달 수도 있고, 그림을 달 수도 있고, 또는 포스터를 붙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쉘브는 선반을 벽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몰딩이라는 뭐냐면은 바닥에 지금 비닐을 깔았죠. 그 다음에 벽이 있죠. 그러면 그 벽하고 그 바닥하고 만나는데 뭐 테두리가 있죠. 테두리. 그래야 이제 나중에 뭐 걸레질을 하거나 해도 거가 상하지 않으니까요. 그걸 갖다 몰딩이라고 합니다. 또는 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월 벽과 그 다음에 마루 그 사이에 나무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갖다가 트림 또는 몰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살아갔을 때그 클라크가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Are you using primer first? 자, 아까 예벌 페인트를 먼저 쓰시겠습니까? 이미 옛날에 페인트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위에 덧칠을 하려고 그러면 예벌할 필요가 없죠. 어떤 경우는 페인트를 했다고 해도 새로 칠할 때 그걸 다 벗겨낸 다음에 다시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벌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벌 페인트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나 How many cans of paint do you need? 몇 깡통이라고 그러죠? Can. 몇 캔이 필요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딱 맞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조금 남게 모자라게 사면 복잡하니까요. 왜냐면 모자라게 사면은 더군다나 어떤 색을 만들어서 페인트를 칠했다고 그러면 그 똑같은 색을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사가서 쓰고 남기는 게 낫지 모자라게 쓸 수는 없죠. 그 다음에 Have you considered wallpaper? 혹시 그거 그냥 페인트 대신에 이렇게 벽지 바르는 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Do you need any shelving? 어떤 뭐 선반 같은 것을 하시겠습니까? Have you hung wallpaper before? 그 전에 이런 벽지를 붙여본 적이 있습니까? 벽지를 붙여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갖다가 이제 이런 걸 사게 되면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이런 배운 것들을 기억을 해가면서 correct error 다음 얘기하는 것 중에 혹시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걸 고치라. 문법입니다, 이건. 문법입니다. 자, how length is your hallway? hallway는 거실이죠? 통로. 거실이 how length is your hallway? 홀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how length is your hallway? 하진 않죠? 그건 뭐라고 그래요? how long?
How long? 복도가 있다고 그러면 복도가 얼마나 길은가 얘기하죠. 복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하고 How length is your hall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How long is your hall? How long is your hallway? 자, 두 번째는 How many centimeters in 1 inch? 1인치가 몇 센티미터냐고 물어본 것이죠. How many centimeters in 1 inch? 뭐가 빠졌습니까? How many centimeters are? 몇 센티미터가 들어가는가? 이렇게 아자가 빠졌죠. In 1 inch. 예, 그러니까 how many centimeters are in 1인치였었죠. 그다음에 3번. How much is the carpet square? 자, carpet square. 지금 스퀘어 미터든지 푸트든지 야드든지 앞에서 자기가 무슨 단위를 가지고 통화를 지금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이 1스퀘어 야드에 1스퀘어 미터에 얼마나 가는가? How much? How much는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How much is the carpet per square라고 그래. PER per square. 1스퀘어 미터당 카펫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카펫 스퀘어 해갖고는 그런 걸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Is it free to installation? 뭘 사면은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샀다 그러면 냉장고를 갖다 설치를 해주죠. 에어컨을 샀다 에어컨을 설치해주죠. 그 설치비는 무료입니까? 이걸 물어볼 때 이렇게 Is it free to installation? 하는데 Is it free to installation이라고 안 쳐? 뭐라 그럽니까? Is it free to install?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야지. to installation을 안 씁니다. 오히려 installation이라고 하면, is it free installation? to가 빠지고, is the installation free? is the installation free? 설치하는 건 공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나, is it free to install? install라는 것은 무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is this all you have on stock? unstock은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unstock은 재고를 가지고 있다를 갖다가 unstock이라고 하지 않고 instock이라고 합니다. instock. is this all you have in stock? 지금 페인트를 샀는데 다섯 통이 필요한데 지금 세 통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게 재고 전부입니까? 그럼 그거 못 사죠? 나중에 와서 더 많아질 때, 그때 다섯 통을 살수 있을 때 사야 됩니다. Is this all you have on stock이 아니라 in stock이고요. How with your counter, your counter. 당신의 카운터가 폭이 얼마입니까? 폭이. with, 폭이었죠? 폭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건 with라고 물어보면 안 되죠? 얼마나 높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How wide 그러죠? How wide is your counter? 카운터가 얼마나 높습니까? 아까 how length 그러듯이 how long 이건 how width가 아니라 how wide. wide 그다음에 long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문법적인 그런 상황을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을 수선하자고 하면 많은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이 도구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것은 렌치라고 그러죠. 렌치. 렌치. 이걸 볼트 같은 거, 요즘 이제 볼트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책상 같은 거 조립할 때 이걸로 많이 하죠. 렌치. 이걸 알렌 키라고도 하고 렌치.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죠. 그래서 긴 곳을 쓸 때도 있고 작은 걸쓸 때도 있고 힘을 주려면 이제 작은 걸 넣고 긴 것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힘안 주는 것은 긴 걸로 하고 작은 걸 돌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볼트. 볼트는 잘 알죠? 뭘 이렇게 조일 때두 가지 판자를 놓고 그 판자를 갖다 조일 때 볼트. 한쪽은 뭐가 들어갑니까? 볼트가 들어가면 다른 쪽은 너트가 들어가죠? 볼트, 너트. 그 다음에 드릴. 드릴은 잘 알죠? 구멍 같은 거 뚫는 거. 그 다음에 해머. 해머는 망치. 망치. 필라. 필라는 집게. 집게를 필라라고 그러고요. 샌드페이퍼. 샌드페이퍼는 샌드페이퍼라고도 하고 한국말로는 사포라고 그러죠. 사포. 사포. 모래. 포. 사포. 샌드페이퍼. 쏘. 쏘는 톱이죠? 톱. 쏘. 쏘.
그다음에 스크류는 나사. 자, 렌치, 볼트, 그다음에 드릴, 망치, 집게, 사포, 그다음에 나사. 이걸 갖다가 한국말로 알아야 되지만은 영어로 뭐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 렌치고요. 두 번째 건 볼트. 세 번째 건 드릴. 네 번째 건 해머. 오른쪽 제일 위에는 벨라. 아니, no. 플라이어입니다. 플라이어. 한국말로도 플라이어라고도 합니다. 플라이어라고. 그다음에 샌드페이퍼. Sandpaper, saw, screw. 네, 몇개더 해보겠습니다. level. 우리는 한국말로는 수평이라고 그러죠. 좌우에 그 높이가 똑같은가 하는 걸 보는 걸 레벨이라고 그럽니다. 수평. 이건 좀 전문적인 그런 도구죠. 그 다음에 nail은 잘 아실 것이고요. 못이고, nail. 그 다음에 너트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 볼트 끝에 들어가는 거 볼트너트죠. 볼트너트. 그 다음에 페인트 롤러. 페인트 칠할 때 많은 면적을 칠 때는 이렇게 롤러라고 그러죠. 우리도 페인트 롤러라고 페인트 롤러로 이렇게 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크류드라이버. 아까 나사를 갖다 조일 때 쓰는 걸. 근데 우리 그냥 보통 드라이버라고 그러죠. 스크류드라이버. 그 다음에 테이프 메저. 이건 줄자. 테이프 메저 줄자. 그 다음에 워셔. 워셔는 아까 그런 볼트나트 같은 거할때그 볼트나트가 꽉 조여지도록 꽉 조여지도록 그 사이에 끝에 집어넣는 걸 갖다가 워셔라고 합니다. 워셔. 그 다음에 렌치는 어떤 볼트 같은 걸 갖다가 꽉 조일 때 쓰는 걸 렌치라고. 한국말도 렌치라고 그럽니다. 렌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Level, nail, nut, paint roller, screwdriver, tape measure, washer, wrench. 이건 조금 뭐 전문적으로 집을 수선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보통 집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할 경우에 집 수선을 지금 대대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디에 가서 공구상에 가서 이런 것을 구입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많은 경우에 옆집이 혹시 있으면은 그 이웃한테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파트 1에서 이웃한테 가서 이런 도구를 빌리는 걸 갖다 다이얼로그로 이미 연습을 하셨죠? 그 파트 1을 한번 다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상당히 길었는데요. 양이 좀 많았습니다. 길었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파트 1과 파트 2에서 집을 수선하고 계량할 때 필요한 그 영어를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이해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시고, 이해가 안된 부분은 다시 반복해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강의 들때 중요한 것은 필요하면 정지를 시켜놓고, 그 정지시킨 부분을 갖다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고 해가지고 충분히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될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공부하고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그 내용을 좀 완전히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 실제 필요한 것은 많은 연습을 통해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완성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can I? 내가 이걸 할수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Understand and use vocabulary from this lesson. 이 수업에서 배운 그런 어휘를 자기가 이해를 하고 또 이해만 하고는 안 되죠? 사용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플라이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뭘 잘라야 되겠다고 그러면 I need a plier to cut wire. 와이어를 자르기 위해서 플라이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죠? 또는 지금 망치가 필요하면 I need a hammer. 뭐 네일을 지금 못을 박기 위해서 해머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tool, 어떤 연장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떤 측정이 필요한지, 엘사 아까 측정 것도 에어리어가 있었죠. 그다음에 볼륨도 있었습니다. 볼륨을 측정할 때는 뭘 알아야 됐죠? 가로, 세로, 깊이를 알거나 높이를 알거나 그랬었죠. 이런 어휘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an I ask a clerk questions? 질문할 수 있는가? About our fixtures and home improvement. 집을 갖다가 이렇게 수선하고, 개량하고 하는데, 관련된 그런 질문을, 그런 어떤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됐죠? 재료를 사러 간다거나 도구를 사러 갔을 때그 사람한테 질문을 할수 있겠는가? 난그 사람한테 이제 뭘, 예를 들어서 페인트가 있는지 물어보려면 뭐라고, 물어보니까, I need black color, I need black paint, I need brown paint. do you have indoor brown paint? 어떤지. 또는 아까, 예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프라이머가 필요했죠? 프라이머. 그 프라이머라는 단어를 알아야 그걸 주문할 수가 있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또는 구멍을 메꾸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플래스터가 필요했죠? 플래스터. 이렇게, 필요한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내용 그런 어휘를 갖다 잘 알고, 그 표현을 잘 알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Can I give exact measurement? width가 뭔지, height가 뭔지, depth가 뭔지, area가 뭔지, 정확히, 그걸 갖다 정확히 측정을 할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가 정확히 얼만가, exact. 그런 정확한 그런 값을 갖다가 줄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걸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측정 단위는 뭐가 있었어요? 국제 표준 단위. 예, 미터, 센티미터, 그다음에 입방미터, 큐빅 센티미터라고 합니다. 삼승은 큐빅, 이승은 스퀘어, 제곱미터, 삼승은 스퀘어, 부피는 스퀘어. 그 다음에 면적은 no, 면적은 square, 부피는 cubic. 그 다음에 그냥 길이는 1차원. 그래서 국제 표준 단위인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를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미 단위인 임페리얼 단위, 뭘 쓰거나, inch, foot의 복수는 feet 또는 yard 이런 걸 써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환을 해야죠. 환산을 해야 됩니다. 1인치, 내가 지금 2인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못을 2인치짜리를 샀다고 그러면 이게 몇 센치가 되는지, 그러면 1인치가 2.54cm니까 2인치면 이게 5cm쯤 되겠구나. 이렇게 환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ask to borrow tool. 이웃에 가서 이제 아까 연장을 이걸 다살 수가 없으니까 어때 한번 고치면 되는데 혹시 이웃에 있으면은 그걸 빌렸으면 되죠. 그래서 이웃한테 어떤 연장을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걸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는 것을 다이아로그를 할 수가 있겠는가. 또 Can I explain what I want and need to do to fix up my home? 우리 집을 수선하고 고치는데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고치고 싶은지, 내가 지금 뭘로, 예를 들어서 커튼을 바꾸고 싶은지, 벽에 페인트를 넣고 싶은지, 플로링을 갖다가 카펫으로 바꾸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할수 있겠는가. 그렇죠? 자, 어떤 뭐 집을 수선하고 계량하고 하는 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이제 복잡한 것은 그걸 하자고 그러면은 많은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재료가 필요하고요. 많은 도구가 필요하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페인터를 부르면 되는 것이죠. 페인터를 부르면 되고, 그다음에 도배하는 사람을 부르면 되고, 가드너를 부르면 되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자기가 손수 한다고 그러면은 이와 같이 복잡한 그런 어떤 물질이 필요한지,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어떤 연장이 필요한지, 그걸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걸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그런 어떤 이런 수선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어디 조그마한 페인트를 갖다 칠해도 와서 조금만 칠해도 하루 1달러 달라고 그러고 뭐 100달러 달라고 그러고 200달러 달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자기가 좀 간다는 것은 본인이 수선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vocabulary 또는 이 dialogue들이 연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시간에 의해서 home improvement, 어떤 집을 개량하거나 수선하거나 수리할 때 사용되는 그런 영어를 갖다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자, 지금 내용은 다 파악을 하셨으니까요. 그 파악한 내용을 자기가 완전히 자유롭게 다이얼로그 쓸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훌륭하게 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